안녕하세요.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입니다. 공부도 중요하지만 키는 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태권도 성장운동 스텝4는 전신운동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태권도 성장운동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! 양손 얼굴 맞기 동작에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으로 연결됩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손으로 걷기 동작 네 박자, 허리를 세우는 동작 네 박자 후 뒤로 젖혀주는 동작 네 박자, 손으로 걷기 동작 네 박자로 연결됩니다. 그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음은 뒤 구르기 동작입니다. 뒤로 구른 후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 점프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! 이 동작의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? 손으로 걷기 시 중심 이동에 주의해 주세요. 뒤로 이동 시 무릎은 펴주고 어깨는 늘려줍니다. 뒤로 구를 때 턱을 당겨줍니다. 앞에서 배운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! 시작! 이 동작은 근력, 근지구력, 유연성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전신 운동으로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. 아이의 키가 작아 고민이라고요?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의 문을 두들겨 보세요. 태권도를 하면 키가 쑥쑥 자란답니다.